안녕하세요 여러분. 갑자기 분위기 언박싱. 제가 저번 주부터 택배 온 게 있는데 뜯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쌓아두다가 겨울 옷이랑 그런 제품이 몇 개 있거든요? 더 이상 미루면 이제 봄이 올 것 같아가지고 같이 택배를 한번 뜯어보려고 해요. 지금 뭐 많이 있진 않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박스 정도 있는데 일단 잡히는 대로 먼저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 뭐지? 오호! 요거는 제 친구 예베루가 크리스마스라고 보내준 선물인데 폴로 운동화를 선물로 보냈더라고요. 어 귀여워.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그냥 완전 새하얀 운동화고 요렇게 폴로 그 요거 하는 그거 요 자수로 들어가 있고 한번 신어볼게요. 오 사이즈 230으로 했더니 딱 맞아요. 어 귀엽다. 얘는 그냥 뭐 청바지에 신어도 예쁘고 원피스에 신어도 예쁘고 안에도 되게 푹신푹신해가지고 딱 봐도 편할 것 같아. 완전 되게 뭔가 심플하면서도 여기 있는 이 자수가 되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나 폴로다 라고 당당하게 밝혀주는 남남함에 드는 것. 요렇게 너무 이쁘죠? 얘는 초봄부터 신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 베스트 뽀랜도가 준 선물이니까 평생 아주 잘 신도록 하겠습니다. 잘 신을게 고마워. 다음으로 얘도 아마 또 신발 같은데 신발 맞아요. 어 근데 이거 사진보다 되게 어둡다. 제가 에이블리에서 어그부츠를 하나 샀거든요. 제가 지금 어그부츠가 하나 있긴 한데 그거 거의 10년 전에 산 거라 지금 약간 지옥에서 온 어그가 되고 있어가지고 하나 새로 사봤어요. 근데 그 냄새 장난 아니야. 어 아니 신발에서 무슨 니스 냄새가 나요? 와 진짜 어지러울 정도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근데 안에 털은 되게 빵빵하다? 이거 제 기억으로 되게 저렴했거든요? 한 2만원? 3만원? 뭐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털이 되게 빵실빵실하게 꽉 차있어요. 엄청 부드럽고 털 빠짐은 이렇게 뽑히니까 조금씩 날라다니는데 뭐 요 정도쯤이야. 조금 많이 나오네. 저기요 한번 신어볼게요. 얘도 아 발에 땀 나가지고 안 들어가 지금. 잠시만요. 성공. 오 얘도 235로 샀는데 딱 맞아요. 근데 진짜 이 소유까지 완전 털로 꽉 차 있어가지고 어우 너무 부드럽다. 아니 얘 가성비 너무 괜찮은데? 얘는 발목 부분을 접으면 또 이렇게 귀엽더라고. 이게 뭔지 알죠? 뭔 느낌인지 알죠? 약간 미안하다 사랑한다 임수정 느낌. 뭐 러블리한 느낌. 얘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얘도 착샷을 제가 넣어놓을게요. 헉, 벌써 발 땀나. 발냄새 오지는 거 아니야? 사실 그래서 제가 10년 묵은 어거 버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얘는 싼 맛에 산 건데 오 퀄리티가 상상 이상이에요. 냄새가 조금 약간 환각 일으킬 정도로 심하다는 것만 빼면 아주 괜찮은 어그인 것 같아요. 일단 첫인상 합격. 얘는 내일 회사 갈 때 한번 신어보고 자막으로 후기에 남겨놓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건 뭐 옷이겠지 뭐. 커먼 유니크에서 온 건데 제가 니트를 하나 샀거든요. 오 너무 뻥실뻥실해. 재질 너무 괜찮다. 이거 그냥 이런 브이넥 크롭 니트예요. 얘도 제가 착샷에 넣어놓을 건데 이거 한번 가까이 보실래요? 이렇게 엄청 부드러워요. 되게 몽글몽글해 뭔가 느낌이. 느낌 너무 좋다. 되게 푹 안기고 싶은 그런 느낌. 아 이런 거를 폭닥폭닥하다고 하는구나. 어, 얘 재질 너무 괜찮은데? 맘에 들어요. 요런 크롭 니트는 약간 하이웨이스트 와이드 슬랙스랑 같이 입어주면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이 컬러가 상세보다 조금 더 진한데 저는 실제 컬러가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우유 엄청 많이 탄 라떼 느낌? 색감도 되게 포근하고 완전 맘에 들어. 다음으로 또 옷이에요. 프롬 비기닝에서 구매한 건데 저는 쇼핑몰 중에 프롬 비기닝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프롬 비기닝에서는 거의 매주 옷을 사요. 요거는 제가 이미 오트밀인가? 다른 컬러로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딥브라운 컬러로도 사봤어요. 얘가 가격이 21,000원인가? 진짜 저렴했는데 너무 부드럽고 따뜻하고 핏도 예쁘고 가격에 비해 퀄리티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밝은 컬러는 이미 있으니까 좀 어두운 컬러를 한번 사봤습니다. 얘도 오트밀 컬러랑 딥브라운 컬러 두 개 착샷 넣어놓을게요. 얘는 약간 밝은 컬러감의 슬랙스랑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진짜 화려한 색깔도 엄청 좋아했거든요. 막 민트, 빨강, 노랑 이런 원색을 진짜 좋아했는데 사실 지금도 좋아하긴 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조금 차분한 색깔로 넘어가려고 노력 중에 있거든요. 아직 미련을 완전히 버리진 못했어. 그래도 예전에 저였으면 이런 색깔 쳐다도 안 봤을 텐데 요즘에는 하나씩 사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얘도 재구매한 제품인데 얘는 제가 이미 블랙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안에 기모 들어간 엄청 두꺼운 슬랙스이고 블랙을 제가 너무 잘 입어서 요거 아이보리 컬러?
크림인가? 얘로도 한번 사봤어요. 이거 진짜 겁나 두껍고 안에 기모 빵빵해가지고 한겨울에 입어도 바람 한 톨도 안 들어오고 얘가 아무래도 원단이 두껍다 보니까 살짝 무겁긴 한데 저는 이 무거운 느낌도 되게 좋았어. 뭔가 나를 되게 감싸주는 느낌? 그냥 진짜 따뜻하고 영하로 내려간 날씨에는 전 이 바지밖에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제품 다른 컬러로도 구매를 해봤고 얘는 핏도 진짜 예쁘고 보온효과가 장난이 아니라 가성비 완전 좋은 제품이에요. 얘는 이미 제가 맛을 아는 제품이기 때문에 완전 추천. 그리고 아 요거 또 신발. 아니 제가 생각보다 겨울 신발 별로 없더라고요. 얘는 짠! 안 보이네? 짠! 짠! 부츠를 한번 사봤어요. 제가 롱부츠는 스웨이드밖에 없는데 스웨이드도 어렸을 때는 되게 이뻐 보였어요. 제가 20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약간 이런 유광 가죽이 너무 촌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런 거 사람들 왜 신고 다니지 했는데 또 지금 나이대가 되니까 이런 유광 가죽이 너무 이뻐. 근데 얘 냄새 장난 아니다. 와 얘도 진짜 약간 어지럽네요. 어쩔 수 없나봐요 이런 제품들은. 얘도 에이블리에서 구매를 했고 한번 신어볼게요 제가. 아 종아리에 끼는 거 아니야? 나 좀 무서워 왕. 힝! 훗! 지퍼가 언니야 무슨 일이야? 아 이거 바지 넣으면 안 잡아. 아! 보이세요? 얘도 235로 샀는데 저는 살짝 크네요 살짝. 근데 뭐 예쁜 거 같아. 얘도 제가 착샷을 넣어놓을게요. 아 저 뻣뻣해가지고 지금 힘들어요. 아니 후기 사진 보니까 되게 괜찮더라고. 근데 저 지금 발 떨리는 거 보여요? 빨리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얘는 바지랑 입어봐야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은데 이런 신발 처음 신어봐서 얘에 대해 어떻게 느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얘는 좀 더 신어보고 말씀드릴게요. 다음 여러분 제가 레깅스를 또 샀어요. 이거 정말 마지막. 최종 진짜 최종. 요 제품을 마지막으로 전 더 이상 레깅스를 사지 않을 거예요. 요번에는 콘치웨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는데 제가 레깅스를 하도 많이 사니까 인스타그램에 레깅스 광고밖에 안 뜨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품 컬러감이 너무 예쁜 거지. 그래가지고 요렇게 레깅스랑 상의 요렇게 세트로 요거 하나랑 이렇게 코랄 컬러 하나, 두 가지 세트로 구매를 해봤어요. 일단 재질은 되게 가볍다. 다른 레깅스에 비해서 확실히 가벼운 느낌이 바로 들어요. 레깅스는 입어봐야 알겠지만 얘는 제가 제 인스타그램에 운동 기록 남길 때 그럴 때 한번 후기를 남겨보도록 할게요. 일단 컬러감은 완전 합격. 얘는 실제로 봐야 돼요. 진짜 너무 이뻐, 컬러. 딱 만져보기만 해도 되게 괜찮은 재질인 것 같은데 입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지? 과대포장 쩐다. 뭐야 이거? 아... 아니 제가 크리스마스 때 친구랑 같이 둘이 집에서 홈파티 하려고 요 잔을 샀는데 산 것도 있고 크리스마스가 지나가 버렸네요. 오 이거 진짜 유리인가봐. 요거는 네이버 스토어팜 어딘가에서 구매했고 두 개에 8천 얼마인가 했는데 무료 배송이어가지고 너무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이 할리데이 용으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제가 와인잔을 다이소에서 2천원인가 주고 구매를 했는데 그거는 이렇게 튕기면은 탕 되게 둔탁한 소리가 나. 되게 정없고 돈 없어 보이는 소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청아한 소리 나는 제품 사고 싶었는데 요거 딱 마음에 드네요. 요거 뭐 한없이 가볍지도 않고 꽤나 무게감이 있어요. 두 개에 8,000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퀄리티예요. 얘는 제가 뭐 언젠가는 쓸 일이 있겠죠? 일단 거의 모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자! 아! 이건 내가 뭔지 알지. 요거는 뭐냐면 짠! 덤벨. 아! 덤벨! 2kg짜리를 구매했어요. 제가 집에 1kg짜리랑 3kg짜리가 있는데 원래 1kg짜리만 쓰다가 1kg 좀 가벼워져가지고 3kg를 샀는데 진짜 과대평가 오졌고 하다가 저당금 나간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2kg짜리를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얘도 꽤나 무거운걸? 이거 둘 다 멜킨 제품인데 얘가 3kg, 얘가 2kg예요. 둘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뭐 대충 요 정도 차이? 무게감은 확실히 차이가 나요. 왜요? 겁나 무거워요. 와 내가 이딴 걸로 팔 운동을 하려고 했다니 근자가 무슨 일이야? 아 3kg 들고 2kg 되니까 좀 살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요걸로 팔 근육 열심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끝! 안녕하세요 여러분. 죽지도 않고 떠왔어요. 제가 어제 택배 언박싱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도 택배가 조금 와가지고 얘네들도 한번 같이 뜯어보려고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어제 영상에서 보여드린 커먼 유니크 크롭 니트인데 괜찮지 않나요? I like it. 아무튼 저 오늘 생리 이틀 차인데 입맛이 너무 없어가지고 족발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족발 오고 있는 중인데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해가지고 빨리 한번 뜯어볼게요. 제일 먼저 제일 큰 거 요거. 요거는 뭔지 바로 알지. 이거 제가 인스타에도 구매했다고 올렸거든요. 아니 제가 저번 브이로그에서도 요즘에 두통이 너무 심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두통이 너무 오래가고 있어가지고 요 SNPE 요 브랜드 베개를 되게 많이 추천해주시길래 한번 구매해봤어요. 그냥 이런 원목 베개인데 이거를 베고 주무시는 분도 있고 그냥 이렇게 운동할 때 폼롤러처럼 이렇게 뒤에다가 두고서
이렇게 뒤에다가 두고서 이렇게 돌리면은 시원한 걸, 오! 오! 그러니까 얘를 폼롤러처럼 이렇게 바닥에 두고 목 댄 다음에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굴려주면은 목 뒤에 뭉친 근육들이 풀려가지고 거북목이랑 두통에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7만 5천원이나 했거든요? 너무 비싼데 진짜 두통 때문에 이성을 잃어가지고 그냥 샀어요 일단. 얘 한번 꾸준하게 사용해보고 후기 알려드릴게요. 근데 딱 봐도 겁나 시원해 보여요. 피톤치즈 냄새. 근데 이거 머리 안 감싸면 기름 쫀내나는 거 아니야? 코팅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써볼게요. 얘는 써봐야 알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거는 뭐지? 아, 니트! 요거는 제가 에이블리에서 구매한 건데 원로그라는 쇼핑몰에서 니트 팔길래 한번 사봤어요. 얘가 컬러가 오트밀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약간 라이트한 베이지 그레이 느낌? 그레이지? 라고 하나 그걸? 모르겠어요. 암튼 그냥 요런 무난한 브이넥 니트이고 그냥 깔끔하게 되게 괜찮더라고요. 약간 요즘 제 옷 스타일이 어떤지 아시겠죠? 요즘은 그냥 이렇게 무난한 게 좋더라고. 살 빼기 전에는 약간 내 몸뚱아리를 가리기 위해서 그랬는지 엄청 화려한 게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이런 기본템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무난 끝판왕 니트 구매해봤고 얘 가격이 꽤 비쌌거든요? 5만 얼마? 제가 원래 옷 한 장에 3만 원 이상을 쓰지 않는데 얘는 뭔가 되게 사진상으로 퀄리티가 좋아 보여가지고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질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가볍고 좀 얇은 편이라 따뜻할진 모르겠는데 컬러감도 상세랑 똑같고 예쁜데요? 그냥 이건 뭐 청바지랑 입어도 예쁘고 슬랙스랑 입어도 예쁘고 얘도 제가 착샷 넣어놓을게요. 다음으로 또 옷을 샀는데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옷장 비웠잖아요. 비웠으면 채워야죠. 사람이 돌이란 게 그래. 그 상도덕이요 그게. 또 프롬비기닝에서 옷을 두 개 구매했는데 요것도 제가 이미 있는 제품 아더 컬러를 구매하셨어요. 얘도 크롬 니트고 요거랑 약간 비슷한데 달라. 여거는 커먼 유니크, 여거는 프롬비기닝. 얘는 제가 이미 약간 카키 베이지 컬러 가지고 있는데 그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차콜 컬러로도 구매를 해봤어요. 그냥 이런 무난한 크롬 니트고 얘도 마찬가지로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근데 이거 똑같은 건가? 아무튼 얘도 와이드 슬랙스라 입으면 이뻐가지고 봄 되기 전에 빨리 입어야 돼요. 얘도 이미 어떤 느낌인지 아는 제품이기 때문에 추천. 그리고 또 가디건을 하나 샀는데 그냥 이런 무난한 베이지 컬러의 가디건? 근데 이거 진짜 부드러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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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느낌 너무 좋다. 어머 너무 부드러워. 뭐야 뭐야. 얘 입어볼래요 지금. 헐 일단 두께감도 도톰하고 입어보면 이거 둘 다 겁나 두꺼운 니트여가지고 지금 거대해 보이는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머 이거 괜찮다. 이거 그냥 약간 봄 가을에 툭 걸쳐주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재질이 너무 부드럽고 따뜻하고 되게 말랑말랑해. 제가 완전 딱 찾던 가디건이에요. 얘는 사실 제가 겨울에 코트 입을 때 약간 이너처럼 입으려고 구매한 제품인데 이너로는 조금 두꺼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얘는 단독으로 티랑 그냥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박스. 요거는 아 반지 위프레리라고 하는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구매한 건데 여기 제가 되게 예전부터 눈여겨보던 데거든요. 짠 요런 반지 하나 구매해봤어요. 제가 이거 맨날 끼는 은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예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 오른쪽 네 번째 손에 껴있던 반지예요. 근데 제가 살이 빠지면서 이 반지가 너무 헐거워져가지고 요 왼쪽 중지에 옮겨 끼게 됐거든요. 근데 또 오른쪽 약지가 너무 허전한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도 뭔가 채워주고 싶어가지고 요거 그냥 반지 무난하길래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맞을지 모르겠네 이게 사이즈가. 일단 얘는 요렇게 생긴 되게 블링블링한 반지고 전체적으로 큐빅이 박혀있어요. 이거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네. 실제로 보면은 엄청 반짝반짝 거려요. 아 맞아야 되는데 어떡해? 어떡해? 맞아야 되는데? 헐겁다. 이거 11호인데? 자기야 잠깐만 너무 헐거워. 와 진짜 살이 많이 빠졌구나 내가. 세상 또 놀랐네요. 원래 저 약재 13호 꼈거든요. 곰지해야 그나마 맞는데 착샷은 대충 요런 느낌? 아 반지는 너무 예쁜데 헐거워서 아 이것도 교환하기 너무 귀찮은데 저는 교환 반품 같은 거 절대 안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낄까요? 내가 원하던 그림은 이게 아니야. 뭐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어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그냥 껴요 이렇게? 일단 제 사전에 교환이란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해볼게요. 모르겠어요. 보면 벌써 괜찮은 것 같은데? 검지 손가락에 낀 착샷은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반지 자체는 너무 이쁘다 진짜. 엄청 투명하게 반짝거려가지고 진짜 예뻐요. 싸구려 막 못된 고양이 그런 큐빅 느낌이 아니에요. 그런 큐빅 느낌이면 안 되죠. 이게 얼마짜린데? 암튼 반지 자체는 너무 만족. 사이즈는 뭐 제가 잘못 고른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반지는 진짜 너무 이뻐요. 암튼 이렇게 해서 반지까지 언박싱 끝. 저는 족발 와가지고 빨리 먹으러 가야 돼요 여러분. 안녕 나중에 봐요.